안녕하세요. 여긴 삼성중공업 부산 R&D 센터입니다. 선박해양 설비 제작 기업인 삼성중공업은 특히 LNG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에너지 밸류체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일조하고 있는 부산 R&D 센터 함께 보러 가실까요? 삼성중공업 부산 R&D 센터 10년차 신수경 프로라고 합니다. 저는 해양 헐 설계, 처리장 설계에서 머티리얼 핸들링이랑 HFE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진행 중이신 프로젝트가 있나요? 지금은 ZLNG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 니어쇼 FLNG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머티리얼 핸들링이랑 HFE 업무는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텐데요. 해양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호선마다 타입이 다 다르고 새로운 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공부할 것도 많고 하지만 끝났을 때 그 보람찬 느낌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이트에서 오랜 기간 정박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항구에 정박해서 유지 보수를 받고 그러는데 이제 해양 플랜트는 한 곳에서 10년, 20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메인터넌스나 아니면 자체 유지 보수 시설이라던가 아니면 뭐 작업자들의 편의성, 안정성 같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람차게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새로운 업무를 하나 맡게 되었는데 이제 밸브 크리티컬리티 어널리시스라고 작은 워크샵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게 이전 호선에서는 다른 업체를 고용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선조에게 좋은 평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서 굉장히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부산 R&D 센터 배관 설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현철 프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해양 프로젝트 헐 부분에 그 배관 설계를 담당하고 있고 주로 배관 배치나 도면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ZLNG라고 말레이시아 선주로부터 받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FLNG입니다. Floating LNG라고 해서 LNG 가스전에서 LNG를 이제 생산하게 되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양 프로젝트가 다른 조선사 대비 저희 삼성중공업이 강점이라서 해양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고 해양 사업에 그리고 해양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도되었던 ENA라는 FLNG 호선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서 오프쇼로 이제 잘 인도가 돼서 LNG 생산이 잘 되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었다고 이제 느꼈을 때 가장 큰 보람.